사람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일 씨가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 막 연인이 됐는데요. 지수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영일 씨를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 왔어? 아빠, 빨리 일어나봐. 짜자잔! 또 사왔어? 지수 씨는 영일 씨 바라기였습니다. 영일 씨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일편단심. 그 9년간의 수뇌부가 결실을 맺으려는 그때 불의의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씨와 씨는 사귄 지 9년이 됐을 때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 씨가 재산 문제로 다투다 친척을 살해하게 됐다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씨에게 하게 됐는데요. 그 일로 결혼식은 일단 미뤄졌지만 약혼자에 대한 씨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고 이듬해 다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2년 뒤, 영일 씨가 혼자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 아픈 겁니까? 한편 영일 씨의 자취방을 찾은 지수 씨. 오빠! 뭘 봤는지 얼굴이 잔뜩 굳어버리는데요. 영일 씨 대신 웬 남자가 짐을 싸고 있네요. 누구세요? 아, 지수 씨? 저 영일이 친구입니다. 저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오빠 어디 있어요? 아, 사실 그게... 영일 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긴 모양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지수 씨가 찾은 곳은 멀리 지방의 한 병원. 오빠! 영일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수야. 왜 말 안 했어? 암이라니. 너 힘들까 봐. 그냥 나... 나 혼자 조용히... 놀랍게도 영일 씨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영일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하자, 오빠. 오빠 마지막 내가 지켜줄게, 응? 지수야. 지수 씨를 위해 혼자 조문을 맞으려고 정적을 감췄다는 영일 씨. 하지만 지수 씨는 영일 씨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커플에게 찾아온 비극은 바로 지수 씨의 대장암 4기 판정이었는데요. 지수 씨는 시한부가 된 자신이 세상을 뜨면 남겨질 연인에게 미안해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수 씨는 자신이 병간호를 해주겠다면서 지수 씨와의 결혼을 밀어붙이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이러한 험난한 과정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름 뒤 둘만의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지수 씨가 영일 씨의 짧은 여생을 지켜주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영일 씨의 생명.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애틋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지? 잠깐만. 두 사람의 신혼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봐. 지수 씨의 친정 부모님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가관이야. 어? 이거 사.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어. 야, 너 양심이 있어 없어? 어? 너 금방 죽는다면 그런 놈이 내 딸을 결혼해? 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매달린 거야. 가. 가라고. 가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부터 딸 없는 셈 치라고. 너 지금 뭐라고? 어? 아버지 병호 씨가 충격을 못 이겨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여보, 아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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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시한부인 남자 때문에 부모 자식 연까지 끊겠다니 어느 부모인들 그걸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보! 그로부터 며칠 뒤 영일 씨가 친정 아버지 간병주인 지수 씨를 찾아왔어요.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오빠 몸은 어때? 네, 걱정하지 말고 잘 돌봐드릴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씨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씨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 씨의 유골과 유서를 전달받았는데요. 그러나 더 기막힌 일이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겨우 마음을 추슬러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뭘 본 걸까요? 지수 씨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길 건너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있는 듯한데요. 어? 영일 씨네요? 아니죠, 아니죠. 영일 씨일 리가 없죠. 왜 그래? 엄마, 저기. 뭐? 글쎄 그 남자는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수 씨,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지수야, 지수야, 어디 가? 지수야! 아우, 얘가 왜, 아니 뭘 봤길래 그래? 그 사람 봤어, 엄마. 내가 못 살아. 아유, 그놈 떠난 지 1년도 넘었어. 정신 좀 차려. 아니야, 분명 맞단 말이야. 분명 맞는데.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면 죽은 영일 씨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지수 씨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려. 다음 날부터 지수 씨는 영일 씨 닮은 남자를 만났던 그곳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남자를 다시 만나면은 죽은 남편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낮이고 밤이고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그 남자를 기다린 지수 씨.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일 씨 빼닮은 남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영일 씨와 꼭 닮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아리송한데요. 하지만 지수 씨는 이 남자가 영일 씨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지수 씨를 전혀 모르는 듯 무심히 스쳐 지나가고 마는데요. 오빠. 저요? 어떻게 된 거야? 누구신지. 왜 그래? 나야 지수. 여보. 누구셔? 어? 아, 청백문 분인데 잘못 보셨나 봐. 오매불망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이라 지수 씨는 어이가 없나 봅니다. 게다가 그 남자 부인까지 두고 있으니 더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지수 씨는 그 남자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저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대기 찾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오빠를 잘못 봐. 기억을 잃은 거야? 그래, 오빠 흉터 있잖아. 아, 어깨 흉터 있잖아. 왜 이러세요? 잠깐만. 아, 진짜. 그런데 이러지 마세요, 진짜. 한 번만 더 스토킹하면 가만히지 않는다고 했죠? 이 사람 박수철이라고요. 오빠. 아니에요. 저 스토커 아니에요. 저 이 사람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오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제 딸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지수 씨 어머니 정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모님. 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요. 예, 죄송합니다. 수철 씨 얼굴을 보고 정숙 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수철 씨는 정숙 씨 역시 처음 본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그가 영일 씨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자, 가자. 아유, 가자. 오빠. 아니, 오빠 왔어. 대체 박수철이란 이 남자 영일 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수 씨의 믿음대로 혹시 그가 영일 씨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잠시 후 딸을 집으로 데려온 정숙 씨. 그런데 정숙 씨도 좀 놀라긴 했던 모양입니다. 닮긴 닮았더라. 아니야, 살아있을 리가 없지. 지가 지 목숨 안 끊었대도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예, 또 어딜 가? 정숙 씨 얘기에 불현듯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지수 씨가 급히 집을 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찾아간 곳은 한 야산입니다. 느닷없이 땅을 파기 시작한 지수 씨. 무슨 생각인 걸까요? 돌이켜보니 여기는 1년 전 그녀가 영일 씨 손에 이끌려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고모랑 싸우다가 계단에서 밀었는데 죽어버렸어. 영일 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고모를 죽였다고 고백을 했었죠. 영일 씨가 고모의 시신을 묻었다고 한 바로 그 지점. 이제 와서 지수 씨는 여기서 뭘 찾는 걸까요? 잠시 후. 드디어 땅속에서 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방입니다. 1년 전 영일 씨가 고모의 시신을 담아 묻었다는 그 가방인데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지수 씨. 그런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방 안에서 지수 씨는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잠시 후 수철 씨 부부가 사는 집. 이건 산에 묻혀있던 그 가방 아닙니까? 왜 이래요 진짜? 뭔지 알지? 네 고모 시체야. 고모 시체? 진짜 무슨 말하는 거야? 그게 수철 씨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수 씨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고 영일 씨 고모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이 가방을 왜 수철 씨 앞에 가지고 온 것일까요? 왜 이래 오빠?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되잖아. 지수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 말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 아니, 나 절대 오빠 못 떠나. 나만 믿어.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지수야. 8년이 지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은 지수 씨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1년 뒤 지수 씨가 결혼을 서두르자 박수철은 황당한 이유를 꾸며댑니다. 지수야, 내가 사람을 죽인 거라고. 오빠,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자. 응? 나 오빠 못 떠나. 살인을 했다는 거짓말마저 안 통했습니다. 지수 씨의 순정이 박수철에겐 족쇄였습니다. 또다시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결혼하자 오빠. 오빠 마지막 내가 지켜줄게. 병실까지 빌려 말기암 환자인 척 연기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포기를 몰랐고 박수철의 거짓말도 이에 비례해서 더 독해져갔습니다. 저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X가 불륜을 이어왔는데요.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X씨가 계속 결혼을 원하자 X씨를 떼어내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피하기 위해 친척을 죽였다,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이런 무서운 거짓말을 했고 그래도 X씨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자 정말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박수철도 인간인지라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수야,
미안. 하지만 박수철은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죽은 척을 해서 지수 씨 앞에서 사라지기로 결심을 하고 흥신소 직원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 나랑 같이 있다가 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대사에서 이렇게 감정이 중요하니까 감정 좀 살려가지고. 영일이가 자기 때문에 지수 씨가 힘들어서. 지수 씨를 완벽하게 속이려고 연기 연습까지 시킵니다. 아씨, 나 못 봤는데 잘했어 진짜. 그렇게 말하면 그냥 죽어. 매연녀와 헤어지기 위해 시대의 사기극을 꾸민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 그렇게 박수철은 지수 씨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슬픔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쩌면 지수 씨에게는 영원히 진실을 모르는 편이 덜 잔인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봉인은 오래지 않아 풀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지수 씨와 우연히 마주친 박수철. 그는 지수 씨를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박수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한 지수 씨. 결혼을 앞두고 살인을 자백한 영일 씨의 행적까지 의심돼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시신 대신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살인도 말기암 판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밖에 몰랐던 한 여자. 그녀를 떼어내기 위한 비열한 흉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살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나한테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나도 최선 다했다고. 니네 둘 다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그게 니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기나 해? 야!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너를... 10년 동안 어떻게... 지수 씨의 지고지순한 10년 사랑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속는 존재. 안타깝게도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일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